안녕하세요. 더블 ADF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요. 개념 확인 문제 6번, 7번, 8번인데 뭐냐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수학 계산에서 우리가 늘 해야 할 시계값 구하기에 대한 연습입니다. 연습. 알겠죠? 이제 기초대수학 4권 우리 이거 중1 과정이니까 문자 대신에 숫자를 잘 대입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잘 계산하는 것까지만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에서 대입해주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던 계산 방식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출발해 봅시다. 6번입니다. 6번. A가 2래요. A가 2고요.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래. 다음에 C는 3이야. C는 3이야. 이때 B분의 얼마야? B분의 A. 다음에 마이너스 AC분의 BC 마이너스 1. 예,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지금 ABC 값이 이렇게요.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딱 결정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계에다가 잘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B 대신 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이렇게 괄호해서 넣어주시고요. A 대신에 2죠? 뭐 플러스는 굳이 괄호 안 해도 되는데 괄호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말 내가 지킬게 일단. 그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괄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AC죠?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얼마니까 3이죠? 이거 곱하기 있는 거야. 그렇죠? B 곱하기 C 마이너스 1 곱하기 C는 3이죠? 그냥 넣어주는 거죠. 빼기 1. 뭐야 이거? 예, 이게 대입이에요. 지금 ABC 대신에 저기 있던 문자 ABC 대신에 숫자 2-3을 잘 대입한 거잖아. 그렇죠? 대입해놓고 계산 시작입니다. 출발해볼까요? 마이너스 1분의 2입니다. 얼마입니까? 예, 분모 1은 필요 없고요. 부호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2가 바로 요 결과입니다. 그렇죠? 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 계산하면 이거 곱하기 생략된 거잖아. 그렇죠? 2, 3은 6이에요. 다음에 곱하기 생략된 거죠? 마이너스 1 곱하기 3인데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죠. 그렇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다음에 3, 1은 3. 다음에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더 가볼까요? 천천히. 자, 봐요. 그래서 앞에 건 이제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요. 뒤에 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로 바뀌죠? 예,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바뀌어요. 이 지금 6분의 4 자체가 지금 뿔마니까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 있고요. 플러스 6분의 4 얼마다?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는 얼마야? 사실은 마이너스 3분의 통분할까요? 3분의 3배 분모 3배 분자 3배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얼마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분의 4가 자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빼기 6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 몇 번? 마이너스 3분의 4가 정답. 됐죠? 별거 없죠? 넣고서 다시 계산 연습하는 거야. 대입이라고 하는 것 이용해서요. 괄호에서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시계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렇죠? 또 연습. 7번 봅시다. 7번. 자,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렇죠? 네. 자, 7번. 산수 연습이야. 7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대 이때 다음 중 X3승과 계산 결과가 같은 거예요. 다음 중 X3승과 계산 결과가 같은 거니까 일단 X3승이 뭔지 알아야겠네. 그렇죠? X3승은 X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래. 그죠?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는 건데 대입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괄호에서 넣어야 되겠냐? 괄호에서 X 대신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야. 잊지 마세요. 괄호를 잊으면 돼. 괄호를 알겠냐? 마이너스 1의 3승입니다. 그렇죠? 그럼 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놈을요 마이너스를 몇 번 곱했다는 거야? 세 번 곱했다는 거잖아. 한번 써볼까? 얘는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몇 번 곱한 겁니까? 세 번 곱한 게 마이너스의 3승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부호는 마마마 마이너스가 세 번이니까 마이너스고요. 111 곱해서 1이니까 결론 X3승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좀 빨리 가면은요 자, 괄호에서 마이너스 3승이죠? 3승이 여기 영향을 줘, 안 줘? 영향을 주죠, 그렇죠? 영향을 줘, 괄호 안에 있는 거니까 부호. 자, 마이너스를 3번, 홀수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1의 3승 얼마? 1에서요? 바로 가는 것도 이미 공부했었죠, 거듭제곱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아, 영향을 준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하여튼 X3승은 마이너스 1이야. 같은 거 찾으래요, 1번. X제곱은 어떻게 될까? X제곱은요? 넣어볼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X 대신에 괄호에서 마이너스 1. 한번 풀어볼까요? 제곱 뾰로롱 영향 주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해 플러스죠. 1의 제곱은 1이니까 1의 제곱은 1이니까 얼마입니까? 1? 아 얘는 안 돼요. 그렇죠? 같지 않아 결과가. 2번 봐요. 자 2번은 마이너스 x제곱의 아니다. sorry.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죠. 자 넣어볼까요? 얘는요.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를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제곱인 거죠. 그렇죠? 그냥 x 대신에 괄호해서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거지. 그치? 그래. 일단 괄호 안에 거 먼저 계산하면은요. 마이너스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죠? 얘는요. 얼마나 이렇게 사실 얘가 사실은 플러스 1이야. 1이야.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요?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괄호하고 1의 제곱인 거죠. 그치? 1의 제곱. 그쵸? 1의 제곱은 1이죠. 이건 영향 못 줘. 이건 뭐, 괄호 밖에서 영향 못 줍니다. 1의 제곱 1이죠. 앞에 마이너스 써서 마이너스 1 돼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마이너스를 맞네요. 그렇죠? 2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 결과 똑같잖아. 그렇죠? x3승하고. 오케이. 자, 3번 보세요. 3번은 마이너스 x의 3승인데요. 요 한번 해 볼까요? 자, 마이너스 x 대신에 괄호에서 얼마 집어넣어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주고 전체의 3승인 거야.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괄호해서 요렇게 넣어 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계산. 자, 마이너스 괄호 안에 거 먼저 마이너스 뭐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1의 3승이니까 1은 3번 곱해봤자 1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찾는 건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결과를 찾고 있으니까 얘도 안 돼요. 알겠습니까?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자, 4번 봅시다. 4번. 자, 4번은요. 이것도 쓸까요? 4번. 4번은 마이너스 x분의 얼마다? 1에 완전 제곱이 있어요. 그렇죠? 볼까요? 얘는요. 마이너스 x 대신 얼마 집어넣어줘요? x 대신에 예, 마이너스 1. 괄호에서 집어넣어주고 1의 제곱인데 보세요. 마이너스 뭐로 바뀌죠? 플러스로 바뀝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1만 나면 플러스로 바뀌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보는 플러스고 1분의 1, 1이에요. 1의 제곱이에요? 1 나와야 돼요? 틀렸어요.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미 답은 나왔잖아. 그렇죠?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자, 5번 한번 더 볼게요. 5번 지우고 다시 한번. 5번 봐요. 자, 5번은 말이다.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입니까? 3승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대신 얼마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고 1이 얼마입니까? 3승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마이너스 해놓고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마이너스입니다. 1분의 1은 1이에요. 사실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지 뭐. 그렇죠?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돼요.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요. 봐요. 요 3승이 쟤한테는 얘한테까지는 영향을 못 줘. 괄호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요 놈을 3번 곱한 거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냅두시고요. 자 요것만 계산해볼게. 괄호에서 자 마이너스를요 3번 곱했습니다.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살아있네. 살아있어. 알겠어요? 다음에 1의 3승 얼마입니까? 1이죠. 마마 만났어. 플러스로 바뀌어. 플러스 1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를 찾기니까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니까 누굴 제외해놓고요. 우리가 찾던 2번만 제외해놓고 남은 뭉창다? 1이 나오네. 1이 나와. 그렇죠? 하여튼 부호도 잘 주의해 가면서 대입한 다음에 계산할 수 있냐고. 결국엔 계산 문제죠. 그죠? 좋아요. 다음 8번입니다. 8번. 괄호로 잘 집어넣고 계산할 수 있는가? 거기까지. 그렇지? 8번. 마지막 문제. 8번은요. P는 얼마일까? P는 5분의 1. 다음에 Q는요. Q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때 P분의 얼마예요? P분의 4 더하기 얼마입니까? Q분의 얼마입니까? 7의 값 구하래요. 그렇죠? 출발해 볼까요? 자, 출발인데요. 선생님 두 가지를 다 알려줄게. 지금 이 P에다가요, 5분의 1 빼기 3분의 1 나중에 익숙해지면은요, 범분 형태로 넣어줘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5분의 1 이렇게 괄호해서 넣어주고요, 4. 더하기. Q 대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고요, 7. 이렇게 바로 넣어줘도 된다고. 자, 여기다 몇 배 할까요? 5배. 5배 주면은요, 직접 써볼게, 이렇게. 왜요? 나눗셈은요 몇 배도 전혀 비가 깨지지 않으니까 분모에 5배 주면 5 약분 되겠고요. 분자만 5에서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돼요. 그렇죠? 20 됐습니까? 다음에 얘는요 더하기 얘는 몇 배 줄까요? 여기는 몇 배? 3배 해주면 3배 해주면은요 분모는 마이너스 1만 남죠? 그죠? 3배 주면 37 얼마입니까? 37에 2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됐습니까? 따라서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는 일단 어떻게 돼요? 요거 마이너스로 바뀌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결국엔 마이너스 21이네요. 그렇죠? 다시 네. 다 플러스 한다 봐요. 33 약분되고 마이너스 1이고 37에 21 마이너스 7분의 21이니까 뒤에 게 결국엔 얼마입니까? 뒤에 게 마이너스 얼마다? 21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계산해주면 얼마다? 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건데 이 번분수가 지금 좀 낯선 학생들은 아직 중1인 학생들은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지금 되어 있었잖아. 한번 해볼까? 자, 여기다가 분수에다가 또 분수꼴 들어가면 짜증나니까 이 분수를요 일단 나누기로 바꿔주시고요 7 나누기 Q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거 먼저 계산하고 요거 먼저 계산해야지 더하기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제 대입하는 거야. 4 나누기 P 대신 얼마입니까? 5분의 1 대입하시고 더하기 7 나누기 Q 대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대입해서요. 대입해서 마무리. 자, 어떻게 바꿔야 되는요? 얘는요 4 한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5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7 한 다음에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4, 5 얼마? 4, 5? 20이다. 더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3은요? 예, 마이너스 21이다. 20 더하기 빼기 21 마이너스 1. 이렇게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아까 이렇게 편하게 아까 거대로 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까 이렇게 좀 귀찮아. 힘들어. 번분수 아직 모르겠어 하는 학생들은요. 일단 분수꼴을 나는 왜? 대입할 게 분수니까. 대입할 게 분수인데 분모에 들어가니까 짜증나니까 이 나눗셈을 분수꼴을 나눗셈으로 바꿔서 대입한 다음에 다시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겠다. 예, 이 정도까지고요. 이번 QR 식객값 구하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결국엔 산수 연습이야. 뭐만 하면은 문자 대신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더 많은 문제를 풀기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